우리가 어디까지 했죠, 지난주에? 19. 29쪽? 19. 아, 우리말로 된데, 아, 30쪽.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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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쪽. 마지막 문단. 예, 예. 예. 오늘 누가 대신 좀 읽을 분이 누구죠? 예, 좀 읽어주세요. 원초적인 현실적 존재에 있어서의 가능태에 이러한 이상적 실현은 행위상학적 안정을 이루어내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현실적 과정은 행위상학의 일반적 원리를 예시하고 가려하는 질서의 각 특수한 유형의 고유한 목적을 달성한다. 순수한 가능태를 이처럼 원초적으로 같이 평가하는 이 현실들 때문에 각 영원한 대체는 각각의 합성 과정과 일정한 효과적 관련을 맺게 된다. 그와 같은 질서화를 제쳐놓는다면 시간적 세계 내에서 실현되지 않은 영원한 대체들의 완전한 미적 상태만이 있게 될 것이다. 새로움은 무의미하게 되고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네, 거기까지 좀 자를까요? 좀 기니까 잘라보죠. 자, 거기까지 얘기는 이 원초적 현실적 존재, 그거는 신이에요. 신인데 그 영원한 객체들을 파악하는 그런 원초적 본성을 적어도 중심에 놓은 신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객체들을 일정한 질서 속에 파악하고 평가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상적 시현은 형이상학적 안정을 이루어내고 있다. 일종의 질서의 토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우주의 어떤 특정한 어떤 질서를 만들어내는 그 단초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로 하면 현실적 과정은 형이상학의 일반적인 원리를 제시한다. 이거는, 그 현실적인 과정이 아무렇게나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원리를 따라 진행될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발현하는 질서의 각 특수한 유형의 고유한 목적을 달성하도록 한다. 이런, 그, 각 유형의 특수한, 뭡니까, 그, 고유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이 그 질서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했던 어떤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 신 나름의 어떤, 그, 자기 만족, 자기 목적을 달성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각각의 질서는 신의 그 의도에 부합하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른바 신에 의한 이런 영원한 객체들에 대한 평가와 어떤 그 질서화가 없다면, 이건 그러면 새로운 거 생겨날 수 없고, 그 다음은, 뭐죠? 그 영원한 객체들의 완전한 이접 상태. 그러니까 케이어스, 이른바 무질서만 있게 될 거다. 그럼 여기서 어떤 목적 달성의 어떤 안정성도 확보할 수 없을 것이고, 뭐 등등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신에 의한 그 영원한 객체의 질서화라고 하는 것이 우주의 질서화이고, 또 그 질서를 통해서 특정한 어떤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고, 이 우주에서 더 나아가서 뭡니까, 그것을 그런 어떤 안정성을 통해서 어떤 그 새로운 것이 끊임없이 창출되고 있다. 뭐 정도의 얘기입니다. 예, 네, 그다음 볼까요? 그 이적 상태라는 예. 것이 그 무질서. 예, 무질서라고 같은 케이오스와 같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 완전한 가치 평가로 말미암아 각각의 파생적인 현실적 존재에 있어서의 신에 비추하는 그 파생적인 계기의 학생 중에 있는 위성과 영원한 객체와의 관련성의 등급화로 부착된다. 선택된 영원한 객체가 학생 중에 있는 존재의 계기의 현실 세계에 속하는 파생적인 현실적 존재로 진입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객체가 학생 중에 있는 계기와 관련성을 믿게 되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될 것이다. 하여간 여기에는 언제나 신으로부터 제출된 일정한 관련성이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시정된 시간적 사태를 초월하는 가능성은 상대적 전진과의 실제적 관련성을 갖게 된다. 신을 도외시할 경우 현실 세계에서 실현되지 않은 영원한 객체는
문제의 학생에 있어 상대적으로 비존재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현실적 관련은 비교의 자기는 필요로 하며 자기는 전적으로 현실적 계기에 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에 의한 이 질서화는 그 자체가 하나의 사태이며 이것에 의해 창조성을 제약한다. 이것은 여기서 신이라고 불린다. 왜냐하면 모든 질서의 초시간적 원천에서 유래하는 실제적인 느낌을 향유하고 있는 우리의 본성에 대한 관조는 종교가 제안하고 있는 신선함과 친교라는 그런 주체적 형식을 획득하기 때문입니다. 예. 복잡한 얘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방금 아까 중간에 끊었던 그 다음부터요. 이 완전한 가치 평가로 말미암아 이런 이제 영원한 것이 전체에 대한 질서화와 동시에 평가입니다. 이걸 말미암아 각각의 파생적인 현실적 존재, 이건 시간적인 계기들입니다. 이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현실적 계기들이죠. 그 속에 신이 개천내 맞다. 그러니까 시간적 세계 속의 현실적 계기들이 신을 파악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신의 객체화 된다는 거는, 그죠? 그 파생적인 계기 합생 중에 있는, 위상과 영원한 객체들과의 관련성의 등급화를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적인 계기 속에 신이 객체화됨으로써, 또는 바꿔 말해, 시간적 계기가 신을 파악하는 가운데, 그 파악된 신의 본성은 원초적 본성인 겁니다. 영원한 객체들을 딱 질서화시키고 있죠. 평가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영원한 객체들이 그 시간적 세계 속에서 뭡니까? 그 신의 평가에 따라서 등급이 차등화가 일어난단 말이죠. 신이 중요하게 파악한 것은 현실적 계기에게서도 중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신이 비교적 그 뭔가 평가절하한 것은 시간적 계기에서도 비교적 덜 중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 등급화로 귀착된다. 그래서 선택된 영원한 객체가 합생 중에 있는 문제의 계기의 현실 세계에 속하는 파생적인 현실적 존재를 지닌받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좀 복잡한데, 영원한 객체가 이 시간적 세계 속에 들어오는 방식은 두 가지. 그러니까, 이건 시간적인 계기입니다. 오케이전. 오케이전. 이게 신의 프라이모더 레츄어. 그러니까 여기 속에는 이제 영원한 객체들이 이렇게 이제 운집해 있죠. 이렇게 질서가 될 때 말이죠. 이걸 파악해서 이렇게 여기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평가자는 그대로 여기서 반복됩니다. 일차적으로. 이게 이제 시간적 계기 속에 영원한 객체가 들어오는 하나의 통로이고, 또 하나의 통로는 과거 세계 속에, 이게 이미 들어와 있죠. 이스라엘 모델트가. 그죠? 들어와 있겠죠. 그죠? 이 문제의 계기에 앞서 생겨난 과거의 계기들 속에는 이미 이것들이 반영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과거의 세계를 매개로서 들어오는 방식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직접 신에게서 오는 방식이 있고, 과거 세계에 구현된 것들이 이 뭡니까? 객체화되는 가운데 신을 객체화해서 직접 들어오는 영원한 객체가 있고, 과거 세계를 객체화해서 들어오는 영원한 객체가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통로가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과거 세계는 신을 객체화 예전에 했던 거죠? 예, 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보면 그 말이 나와요. 어느 쪽이건 결국 신에게서 시작한 것이다. 라는 얘기는. 하여간 여기엔 언제나 신으로부터 출제 일정한 관련성이 있게 말이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건 결국은 신에게서 도출된 겁니다. 처음에는. 따라서 시간적 실현된 시간적 퀘스트를 사태를 초월하는 가능성은 창조적 전진과의 실적 관련성을 맺게 된다. 그러니까 시간적 사태를 초월하는 가능성이라는 건 새로운 계기의 탄생으로 진입하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창조적 전진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태를 맞게 되는 그런 국면으로 이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은 신을 도외시할 경우, 신을 빼버릴 경우, 신을 생각하지 않을 경우, 현실 세계에서 실현되지 않은 영원한 계시는 문제의 합성에서 상대적으로 비존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 실현되지 않은 영원한 계시가 새로 들어올 가능성이 없어진다. 그런 얘기죠. 신이 빼버리면 이 가능성이 없어진다. 얘기죠. 요 가능성이 신을 빼버리면 이 가능성만 남고 그런 얘기죠. 왜냐면, 현실적 관련 비교의 자기는 필요로 하며, 자기는 현적으로 현실적 계기에 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현실적 관련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근거가 되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근거가 되는 이른바 신을 빼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 이제, 그 다음 거기 신에 의한 이 질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신에 의한이라는 표현은 좀 과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냥 디바인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그 신적인 질서화입니다. 이게 그 최초의 질서화. 궁극적으로 시초가 되는 질서화 작용. 질서화 과정. 뭐 질서화 어떤 그 뭡니까? 그 프로세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신에 의한 이런 말까지는 붙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최초의 질서화는 그 자체가 하나의 사태로서 이것에 의해 창조성을 제약한다. 그러니까 창조성은 워낙에 아무런 규정성이 없는 어떤 무기정적인 힘인데, 그 힘이 신에 의한 이른바 그 영원한 제질서에 의해서 특정한 힘으로 이렇게 뭔가 구현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료의 순수 진료의 형상이 찍히듯이 말이죠. 이것은 여기서 신이라고 불린다. 이제야 신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뭡니까 그 영원한 계시들을 질서화짓는 이 작용하는 주체, 이거를 신이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모든 질서의 초시간적 원천에서 유리한 실적인 느낌을 향해 건 우리 본성이라는 관조는 종교가 제공하고 있는 신선함과 친교라는 그런 주체 형식을 축적하게 됩니다. 이건 와이트가 뭘 염두에 두고 정확히 성서에서 그 프레시먼트와 뭐 리프레시먼트구나 해요. 리프레시먼트 이거 이른바 그 뭐 뭡니까 기분이 상쾌해지는 것 또는 뭐 이렇게 거듭나는 원기 회복되는 그런 상태 그런 걸 의미하는 거고, 여기서 친교라는 번역은 워낙에 아마 컴패니언십일까 할 겁니다. 그죠? 컴패니언십. 그러니까 뭐 어떤 교우 관계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 이게 종교에서 실제로 기독교에서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두는 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성서에 어떤 구절을 얘기하고 있는 건지. 어쨌든 지금 신에 의해서 이렇게 새로운 계기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과거 세계와 내가 교습할 수 있는 가능성, 이 두 가지는 이미 종교에서 얘기하고 있다. 뭐로? 신선함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경험 사태를 중시하는 경우, 종교가, 기독교가, 또 하나는 어떤 교우관계 아니면 친교관계를 중시하는 그런 어떤 뭡니까 기독교의 교리 를 통해서 이 두 가지는 이미 지적되어 있다.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근데 정확히 전 뭐 기독교 아주 어렸을 때 다니다가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가지고 정확히 이게 뭘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막 이게 성서학자들은 혹시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전거를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러니까 리프레시먼트, 종교가 강조하는 리프레시먼트와 컴패니언십이 정확히 뭔지, 성서의 어떤 구절에 해당하는 건지는 제가 딱 지금 말할 수 없겠네요. 저는 그렇게 지금 와이트는 보고 있어요. 이런 식의 이제 기독교의 교리 중에 강조되고 있는 두 가지 가치가 적어도 이 원초적 본성을 통해서 이 세계에 관여하는 신, 그래서 새로움을 선사해주는 신, 그리고 과거 세계와 현재 세계가 교습할 수 있게 해주는 신의 어떤 매개적 기능,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이미 종교에서, 기독교에서는 뭔가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뭐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례가 글쎄요. 그럼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뭐 중생이라고 하는 것, 거듭남, 글쎄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 리프레시먼트하고 컴패니언십 예, 예. 그 자체가 어떤 그 종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다 그렇게. 이게 주체적 형식이라는. 예, 주체적 형식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잘 이해가. 아, 이거는 우리가 뭔가를 파악할 때, 어떤 대상을 파악할 때, 어떻게 파악하는가. 그러니까 어떻게라고는 how라는 건데, 그걸 아주 신선하게 파악한다. 새로운 것으로 파악한다. 그게 주체적 형식입니다. 새롭게. 그 다음, 친교라고 하는 거는, 사랑스럽게, 또는 무슨, 친근하게, 이런 뜻이겠죠? 친근하게. 그런 걸 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새롭게, 또는, 친근하게, 라고 하는 적어도 그 경험의 형식은, 곧 주체 형식은, 그건, 신이, 우리의 이 세계에 영원한 계시를 제공할 때, 이
이 시간적 세계의 계기들은 신이 주는 그러한 영원한 객체들을 새로운 것으로 파악할 수도 있고 새롭게 파악할 수도 있고 또 과거에 실현된 것으로서 친근하게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정도의 얘기입니다. 이 종교에서의 그 친교라는 것은 그 종교인들끼리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끼리 그렇게 친교를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신자하고 신하고 새롭게 아 신자하고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는 예. 예 교우 관계 뭐 그런 거일 것 같아요. 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지금 컴패니십이라고 하는 건 원래 동료들 사이 관계니까 컴패니라는 게 신과 뭐 피조물 간의 관계는 아니고 피조물들 간의 관계인 거죠. 예. 그 저기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창조성을 제약한다라는 말이 예.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창조성을 제약한다. 이 사람이 그렇게 많이 기대만 많이 쓰는데 창조성은 어떤 거냐니까 지난번에 내가 잠깐 얘기했죠. 지금 다시 나옵니다. 이건 하나의 힘이에요. 아직 규정되지 않은 거. 어떤 힘인지 몰라요, 지금. 그냥 힘입니다. 작동하는 힘, 에너지, 순수 에너지. 바꾸면은. 이건 이제 나중에 어떤 현실이 될 건가, 뭐, 열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운동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에너지로 규정되겠죠. 요거는 제약된 에너지입니다. 제약된. 뭐 조건적이 있다. 컨디션적이 있다 말이죠. 조건적이 있다. 이걸, 이런 제약 이전의 힘, 순수한 힘. 이건 무제약적인 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 힘을 어떤 형식을 주어가지고 특정한 힘으로 뽑아낸단 말이죠. 이걸 제약한다 합니다. 제약한다. 순수한 힘을 어떤 특정한 형태의 힘으로 이렇게 규정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약의 근거가 뭔가? 제약하면 제약하는 형식이야. 형식 있어야겠죠? 폼이 있어야겠단 말이죠. 이게 영원한 객체들의 질서가이죠. 평가이고. 이걸 통해서 힘을 제약한다. 그래서 그 제약된 산물이 현실 세계입니다, 사실은. 세계. 그 현실 세계는, 이트라보데트라고 하는 순수한 가능태의 세계와 순수한 힘이라고 하는 에너지 두 가지를 결합해서 누가? 신이 빚어낸 사태. 이게 현실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종의 신에 의한 선택과 같은 뜻으로 이해해도 예, 뭐 아주 소확하게 그렇습니다. 뭐 신에 의한 신에 의한 이거를 신에 의한 질서화 또는 어떤 가치 평가, 가치 평가는 가치를 부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뭐 굳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장 위에 있는 적어도 형, 이것이 무엇이며 가장 밑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뭐 중간에 있는 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조직한단 말이죠. 질서를 해가지고 이걸 여기 평가를 하고 여기 평가를 업, 다운하고 그래서 이것들은 내재적으로 질서화 시킨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 세계 힘에다가 딱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에너지, 창조성이죠. 이건 형식이고 전통 철학에서 형상이라고 불렀던 거죠. 전통 철학에서 뭐라고 그랬던 거라고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뭐라고 그런다? 이거 보고 형상이 대비되는 거? 진료. 진료. 진료와 형상. 그래서 진료, 형상서. 들어봤죠? 네. 그겁니다. 그거를 YTD 방식으로 언어로 바꾸면 영원한 객체와 창조성이 된다. 그죠? 그래서 이건 둘 다 가능태예요. 둘 다 그 자체로는. 가능태라는 말은 무슨 말이 아닌데 스스로 액팅한 힘을 갖고 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양자는 스스로 뭐 서로 이렇게 만나서 애정을 나눌 수가 없어요. 이걸 애정을 나눌 수 있게 해주는 게 누구다? 힘을 갖고 있는 신이다. 그 신은 세계의 창조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물로부터 만든 게 아니에요. 있는 것, 있는 강태를 조합하는 자이죠. 매개하는 자다. 일종의 중매자, 메디에이터라고 하죠. 메디에이터. 매개자. 신은 매개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더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파생적인 현실적 존재. 예. 다시 한번. 아, 파생적인 현실적 존재는 그러니까 신은 파생적이지 않다고 보는 거야. 신은 원초적이다. 그렇죠? 네. 프라이머들 하단 말이야. 그럼 파생적, 딜리버티브하다. 디라이브가 뭐지? 딜리버티브. 이게 파생적이다는데 이거는 이건 시간적 계기들은 전부 다 파생적이라고 봅니다. 요 질서의 근거에서 생겨나니까 이 질서로부터 도출되는 거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파생적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딜리버티브하다, 파생적이다, 이차적이다 또는 프라이머들하다 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까? 비슷한 얘기는 뒤에서 조금 더 나오니까 건너갔어요. 여기까지가 지금 그 초반부, 신에 대한 초반부 얘기고, 신은 그러니까 질서의 원천이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새로움의 원천이다. 그다음 아직 제가 지금 이거 이 얘기는 지금 매개자다 한 얘기는 뭐 뒤에 가서 창조성 얘기가 나온 다음에 해야 되니까 이건 뭐 미리 한번 던진 얘기고 뒤에 가서 다시 할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한 얘기는 질서의 원천이자 새로움의 원천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또 뭐 할 얘기 없어요? 없으면 넘어갑니다. 그 다음은 어디예요? 신음과 주시적 지향 이렇게 있죠? 예, 거기 갑시다. 그러면 얘는 신이 그 이거 이 영어나 제가 저기 내 파생된다는 말의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어떻게 파생된 게 도대체 뭐냐? 신의 질서에서 신의 질서화에서 어떻게 시간적 세계가 나온다는 거냐? 그 메커니즘이 뭐냐? 그걸 얘기하는 게 그 이하의 소절에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신과 주시적 지향. 자, 한번 볼까요? 22. 예. 신은 형이상학적 원리들의 지향. 거긴가요? 20번입니다. 20번. 주체가 그 자신의 현실 과정에 내재되어 있다는 이 학설은 주체적 과정의 최초 이상의 주체적 지향에 대한 개념적 이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학생하는 주체의 직접표는 그 주체 자신의 자기 이성을 생생하게 지향함으로써 성립되고 있다. 주체적 지향의 최초의 단계는 신의 권성 속에서 개념적으로 실현된 상을들의 불가피한 질서로서 그 주체가 대상한 기본 재산이다. 각 시간적 존재는 신으로부터 자신의 토대를 이루는 개념적 지향, 그 현실 세계에 관련되어 있지만 그 존재의 결단을 기다리는 미결정성을 수반한 개념적 지향을 이끌어낸다. 따라서 그 지향의 최초의 단계는 신의 본성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그 지향의 완결은 자기 초월적 주체의 자기 원인 작용에 의존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는 우선 첫 문장 보면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말이에요. 정확하게는 제가 얘기하면서 이렇게 암묵적으로는 이미 전달됐지만 명기적으로는 말한 적이 없는 건데 주체가 그 자신의 산출 과정에 내재되어 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내가 첫째는 이미 얘기했지만 우리는 뭔가 행동하는 가운데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때 행동은 뭔가 나를 구성하는 과정 가운데 내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말은 결국 내가 생성되면서 내가 그 안에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 이게 이겁니다. 주체가 그 자신의 산출 과정에 내재해 있다. 주체가 산출되는 과정에 들어가 있다 이미. 근데 아직 산출되지 않았죠 과정에 있으면. 그렇죠. 이게 뭔 말이냐 그러면 아직 산출되지 않은 주체가 주체 그 산출 과정에 들어가 있다. 조금 말이 꼬여 있죠. 산출되고 나서 존재하는 말입니다 주체는. 그렇죠. 근데 그 자신의 산출 과정에 이미 들어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을 이제
이제 정확히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럼 그때 산출 과정의 레트라인은 주체가 어떤 주체냐? 그게 달성하고자 하는, 성취하고자 하는 주체다. 성취된, 달성된, 어치브된 주체가 아니라 장차 만들고자 하는 주체, 또는 장차 되고자 하는 주체, 그게 내재되어 있다. 그때 장차 되고자 하는 주체, 이거를 주체적 지향, 되고자 하는. 그러니까 산출하고자 하는 주체, 이거는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성으로서 주체입니다. 가능성으로서의 주체. 그러나 되고자 하는 것이니까 하나의 목적이 됩니다. 목적. 그래서 영어로 aim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목적은 목적인데 누구의 목적? 주체. 스스로 자신의 목적이죠. 그래서 주체적이라는 말을 쓰죠. subjective라고. 주체적 목적이라는 말을 좀 차별하기 위해서 지향이라는 말로 번역을 한 건데 의미는 그렇습니다. 의미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성 과정에 작동하는 주체는 어떤 주체냐? 목적으로서의 또는 달성하고자 하는 이상, 꿈으로서의 목적. 자기다, 자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되지 않은 거예요. 달성되면 목적이 달성된 거죠. 그게 만족입니다. 그럼 더 이상 여기선 자기 창조 활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를 초월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주체가 아니다. 그러게 되죠? 주체가 아닌 것보다 자기 초월체다. 또는 개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생성 과정의 목표가 되는 주체, 그것을 대변하는 컨셉, 개념이 여기서 말하는 주체적 지향입니다. 근데 이 주체적 지향이 어디서 오는 거냐? 신에게서 온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럼 여기서 그 다음 문장 보면 뭐가 있죠? 말이 있을 텐데. 그래서 뭐 주체적 지향의 최초의 단계 해가지고 단계는 신의 본성 쪽에 실현된, 개념적으로 실현된, 그러니까 신의 파악된 이틀 오디스를 가르치는 겁니다. 아직 물리적으로 실현되지 않았어요. 물리적으로 실현되는 건 이 주체가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자기를 완성하면 물리적으로 실현됩니다. 그 전에는 꿈으로만 있는 거예요. 신의 꿈으로 처음에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파생적인 계기의 꿈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물들의 불가피한 질서로부터 그 주체가 계승한 기본 자산이다. 각 시간적 존재는 신으로부터 자신의 초대를 이루는 개념적 지향. 이게 주체적 지향의 최초 형태입니다. 개념적 지향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거. 그것을 이끌어낸다.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 현실 세계에 관련되어 있지만 그 존재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는. 이 문제의 존재가 내가 이걸 목적으로 삼아서 구현하겠어. 라고는 결단이 필요해요. 근데 신이 이걸 줄 때 마음대로 주는 건 또 아닙니다. 신이 어떻게 주냐? 과거 세계를 고려해요. 나의 과거를. 그래서 이걸 고려해서 여기에 가장 적절한 그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도 완벽하게 자유롭지 못해요. 세계를 창조할 때 과거 세계에 의해서 역시 제약돼요. 나 또한 제약되는 거죠. 과거 세계는 누가 만들었어요? 과거 세계는 신이 만들었으면. 근데 신이 말을 안 들어요, 이 세계가. 그러니까 세계는 신의 창조이면서 자기 창조입니다. 이 세계도 자율적이에요. 신도 자율적이지만 신도 또한 자율적이에요. 세계가 자율적인 만큼. 그러니까 이 세계 어떤 존재도 완전하게 자율적이 없다. 그렇다고 완전하게 결정되는 것도 없다. 부분적으로 결정되었으면서 부분적으로 자유롭다. 신이든 인간이든 그 여타의 어떤 미물의 존재든 심지어 무기물조차. 그럼 여기서 그 산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뭐 그 사람으로 치자면 변화되는 것, 늙어가는 것, 그것도 그 같은 말로 유비적이긴 한데 딱 맞아지진 않지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늙어가는 거, 변화하는 거라고 하면은 뭐 그거에는
본인이 목적하는 바, 의도하는 바도 있지만 전혀 뭐 그 생물적인 거 그런 건 뭐 의도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예컨대 왜 생물적 노화 이런 거. 예. 그렇죠. 그것을 유기적이라고 하죠. 아, 유기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기가. 이 계기가 그 특정한 어떤 그 결단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결단 연속인데 매 새로운 계기마다 스스로 자기 자율적을 구사하니까. 그런데 이거는 아까 말 뭐라 그랬죠? 신에게서도 이렇게 어떤 그 뭡니까 평가되는 어떤 자료가 오지만 세계도 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 자율적인 결단을 늘 하지만 뭐에 제약돼 있다? 과거 세계 제약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구성하고 있는 과거의 역사가 현재의 나의 창조성을 제약해요. 사실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쌓은 업보가 있는 거예요, 업보가. 그래서 예, 내가 건강하고 싶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죠. 건강을 평소에 조금 관리해왔어야 건강한 거죠. 내 과거는 다 버리고 있다. 나도 건강해질까 했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겠죠. 그것이 유리적으로 나서고 그렇습니다. 맨 마지막 그, 예. 그 자기 초월적 주체의 자기 원인 작용에 의존하니까 예. 이걸 다시 한번 이게 뭐 무슨 말인지 이게 뭔가 그렇습니다. 그 문장 자체를 보죠. 따라서 그 지향 주체적 지향의 최초의 단계는 신의 본성의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신의 선구죠. 예. 주체적 지향 신의 같은 말이죠. 그 다음은 그 지향의 완결, 그 지향을 달성하는 건 목적을 달성하는 거죠. 그건 누가 하는 거냐? 자기 초월적 주체, 만족한 주체. 자기 초월적. 자기 원인, 자기 스스로 자유롭게 결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여기 보면 과거 현실 세계에요. 액추얼 월드. 액추얼 월드입니다. 신이 파악하고는 이제 이탈 업적 세계이고. 이렇게 두 가지가 주어져서 만들었단 말이죠. 이 주어지는 단계까지는 이게 자율적인 게 아니에요. 신이 배정해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에는. 배정했단 말이에요. 세계도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 탄생의 앞에 이미 결정되어 있는 세계입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최소한의 자연 조건, 뭡니까? 그 원초 조건. 모든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처음에 주어진 거는 신의 결단에, 신의 어떤 선택에, 신의 선택.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신의 결단입니다. 나의 결단이 아니에요. 처음에 이것이 어떤 주체적 지향이 오는 거는, 어떤 서비스가 오는지는, 어떤 주체적 지향이 나한테 오는지, 이거는 내가 결정한 게 아니란 말이죠. 세계, 나의 앞선 세계와 신의 연속. 선택이 결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신의 자유로운 결단의 시작은 뿌리내리고 있고 마지막 이걸 완성하는 단계는 이 생성한 계기 자신의 결단에. 그래서 이 개념적 지향, 이거를 개념적 지향이라고 해서 불렀는데 나중에 가면 이거를 최초의 지향 이렇게 불러요.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초의 지향. 어감은 좀 다른데 하여튼 개념적 지향. 그럼 최초의 지향이라는 말이 있다는 얘기는 최후의 지향이 있다는 얘기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최후의 지향이라 물론 그냥 주체적 지향이라 부릅니다. 주체적 지향. 그래서 이걸 좀 구별해서 최초의 지향은 또는 개념지향은 신에게서 온 것이고 이거를 약간 모디파이해서 수정해서 수정해서 자기만의 독특한 것으로 바꿔요. 목적을. 그거는 이 개인의, 이 개체의 자유로운 선택의 산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투박한 사례를 한번 드렸을 거예요. 아까 그 유비적으로 봐서, 딸아이를 낳는데, 어릴 때 보니까, 상당히 차분하게, 글도 잘 읽고, 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얘는 동생들 가르치니까 이 뭐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돌보는 것도 참 잘하고, 그래서, 아, 얘는 학교 선생님 하면 참 잘하겠다. 해가지고, 내가, 나한테 그렇게, 이제, 권유를 해요. 너 학교 선생님 때 참 잘할 것 같아. 그 애는 아직 잘 묵세상을 모르잖아. 아, 그럼 난 못하겠다. 근데 뭘 해야 되죠? 어, 이것도 하고 책도 열심히 읽고, 애도 열심히, 열심히, 뭐야, 사랑하면서 잘 자기고, 응? 교육관계도 잘 갖고, 뭐, 그러면 돼. 그 열심히 공부하고. 뭐, 그럼 막 하는 거예요. 그때가 어떤 단계가? 최초의 지향의 단계입니다. 아버지의 권유에 따라서, 신의 권유에 따라서 시작한 거예요. 자기 생생으로 시작한 거예요. 선생님이 되고자. 그래서 하다 보니까, 나 요즘은 뭐 인지 구조가 넓어지면 세상을 알게 되면서, 선생님 그건 나보다 훨씬 좋은 나한테 맞는 적성의 어떤 그 직종이 있는 것 같다. 나는 프리랜서가 되고 싶다. 자유롭게, 내 얽매이지 않고. 어린애들 코 훈련 그 현장에 가가지고 이거 맨 평생을 그렇게 살 수는 없다. 그래서 바꿔요. 똑같이 사람을 대하는 직업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혹시 자유롭게 일하는 카운슬러, 카운슬러의 엑스트라가 되고 싶다. 프리랜서라서. 그렇게 바꿔볼 수 있죠. 그때가 주체적 기장이에요. 그때 자기의 원인은 그때는 시행의 손이 아니라 더 이상 내가 가오자 수익, 자기 원인. 들어보셨어요? 자기 원인? 셀프 코즈. 자기 스스로 자기가 되는 것을 원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후속하는 것은 주체적, 자기 초월적 주체. 만족한 주체의 자기 원인. 스스로 자기를 만들어가는 그 주체의 작용이다 말이죠. 그 결과다. 근데 예를 들어서 네. 지금 말씀하신 그 프리랜서가 되고자 해서 뭐 공부를 해서 대학을 졸업했어요. 네. 하고 나서 보니까 더 좋은 그런 걸 또 발견했어요. 그것도 논리적으로 열려있어요.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네. 논리적으로 열려있어요. 난 그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건 뭐 또 고치면 뭐 끊임없이 고칠 거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 최초의 지향을 나의 지향을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만약 바꿀 수 없다면 지난번에 얘기한 누가 된다고 라이프리스 세계가 된다. 최초의 신이 예정된 세계가 돼요. 그렇잖아요. 좀더 신이 다 배정해주고 그걸 그냥 묵수해서 따라산다면 모든 것에 신이 손인 세계. 네가 와도 하느님의 뜻이오. 심지어 내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어가도 하느님 뜻이라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런 세상이 없어요. 뭔가 신이 그렇게 다 믿었다고 해결되는 게 있나요? 아무 소리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신의 섭리인 세계. 근데 근대기까지 서양 사람들이 적어도 합리주의적 그 뭡니까 교조적 신학에 매몰됐던 신학자나 철학자들이 꿈꾸던 세계예요. 근데 그게 얼만큼 그 허망한 건지, 얼만큼 그 희망을 우리 희망을 뺏어가는 건지를 이제 그 뭐라 그러나 그 잔인함을 할까요? 모든 것은 신의 섭리잖아요. 그 언어에 갖고 있는 그 잔인함. 그걸 아무도 눈치 못했어요. 물론 눈치 못한 데서 그걸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끊임없이 강조해왔죠. 뭐, 현실 권리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종교 권리에 대한 무슨 뭐 아니면, 그 밖에 무슨 항단 권리에 대한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살려하기를 지금 동아리들은 거절하는 겁니다. 이 세계가 모든 게 하나님 뜻인 세계가 아니다. 그러고. 아니, 있어서 만약 그게 어떤 그 시초라는 경우인데 하더라도 그게 완성을 시키지 완결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 이 세계는 결국 신과 인간이 함께 만들어가는 세계지 신이 일방적으로 가는 세계가 아니다. 근데 이제 그 뭐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대학원을 가면서 전공을 바꾸는 사람도 있고 다른 또 여러 가지 또 제약 조건 때문에 자기 적성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냥 그냥 끌려가 대부분 지금까지는 사실은 뭐 예를 들면 우리 대학의 학과를 선택할 때 적성보다는 점수에 맞춰서 선택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 현실적인 제약이죠. 그래 그런데 뭐 바꿀래도 뭐 취업의 난이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뭐 이런 거 등등 해가지고 그냥 바꾸지 못하고 그냥 가서 그냥 저 직장을 선택하는 사람이 뭐 사실은 대부분이고 예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소수잖아요. 그때 그걸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지금 이 화이트헤드 예, 그걸 아니 못 간 것도 선택이죠. 이게 답할 만큼 그게 중요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질문을 해봤으니까. 아, 그 신의 뜻을 적어도 오로지 거부할 수 있는가 아닐까.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그 다음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건 이제 예비적인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그 주책 지향을 바꾸다가 결국은 자기가 선택, 적극적으로 선택한 주책 지향이 아니라 상황에 휩쓸려서 마티버티 가지고 어떤 지향을 지켜가지고 좀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자율적인 것이라고 얘기하시겠냐 뭐 이런 정도의 이제 반론으로 본다면 아까 말씀하신 모든 건 본인의 그 결정에 들어간 겁니다. 물론 과거의 힘이 그만큼 더 많이 작동할 수 있어요. 과거의 제약이 그건 불복한 거죠. 네, 불복한 거죠. 그만큼 창조 결단을 할 만큼의 뭐 과단성, 그치? 용기가 없다 그러잖아. 뭐 그렇게 우리는 다른 사례로 설명을 하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주체의 어떤 그 자율적 결단이 아예 없었다 이렇게 말은 못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주체가 주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됐습니까, 거기? 오케이. 그러면 21로 가죠. 신은 진화의 원리이다. 즉, 신은 각각의 시간적 학생의 그 자기 원인 장르의 출발점이 되는 최초의 지향을 구현하는 그런 현실적 존재인 것이다. 그 최초의 지향은 개념적 느낌을 위한 영원한 주체들의 최초의 여러 계층화된 관련을 결정한다. 그리고 그것은 그 최초의 가치 평가 및 최초의 물리적 목적을 수반한 그 느낌의 최초 이상에 있는 그런 자율적 주체를 구성한다. 따라서 현실 세계로부터 그 세계와 상관적인 새로운 학습으로의 창조성의 이행을 조건 짓는 것은 신의 포괄적인 개념적 가치 평가와 현실 세계로부터 전달되는 특정한 가능태들과의 관련성 및 이 현실 세계와 최초의 느낌에 있어 이용될 수 있는 최초의 주체적 형식의 여러 가능태들과의 관련성이다. 괜찮다면 우리는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신과 현실 세계는 공동으로 새로운 학생의 최초의 이상을 위한 창조성의 성격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구성된 주체는 그 자신을 직접 학생하여 자기 소유체로 나아가는 자율적인 주입니다. 그것은 학생에 있어서의 주체적 지향으로부터 주체적 분열성을 지니는 자기 소유체로 이행해 간다. 그것은 어느 단계에서나 자기 소유적 주체이다. 예. 한참 밑에 중반 이하는 대충 이미 그 말이 다른 말이긴 하지만 설명이 됐던 부분이고요. 전반부의 얘기가 조금 이제 생소할 수 있겠네요. 신은 구체의 원리다. 이 말은 구체화한다는 건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한다는 얘기예요. 추상적인 건 뭔가? 그건 이트로부스를 가리켜요. 이트로부스란 순수한 형식성, 순수한 추상성으로서의 존재를 구체적인 존재로 바꾸어지는 그 최초의 어떤 그 작인이다. 그래서 작인이라는 말은 아시죠? 작인이란 말. 네? 작인. 작인. 에이전트. 네, 그 말입니다. 에이전트는. 그러니까, 뭔가를 행하는 자, 행위자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구차의 작인, 이 말이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지향을 부여하는 그런 현실 존재다 했죠, 신은.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이제 중요한데 그 최초의 지향은 개념적 느낌을 위한 영원한 객체들의 최초의 여러 계층화된 관련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최초의 지향을 받을 때 계기가 그 최초의 지향은 단순히 고립된 어떤 지향 하나가 딱 오는 게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영원한 객체와의 상호 관련성 속에서 들어옵니다.
고립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계시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 본질에 의해서 쫙 다 서로 얽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질서와 함께 들어온단 말이에요. 전체 질서와 함께.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 최초의 지향으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겠다라고 할 때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하는 최초의 지향은 우리 사회의 제도, 역사 전체를 포괄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라는 게 성립합니다. 그러겠죠? 초등학교 그 교육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사회의 그 시스템 전체가 다 들어와 있죠. 심지어 우리 자연 환경까지 다 들어와 있습니다. 또는 인간의 어떤 일생에서 교육을 받을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간까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세계의 일반적인 질서 전체와 상관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조치적 지향이라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최초의 가치평가 및 최초의 물리적 목적을 수반한 그 느낌의 최초의 위상인 그런 자율적 주체를 구성한다. 이게 좀... 어려운데 이 가치평가라고 하는 말을 여러 가지로 써서 와이드레가 동일하는 의미로 쓰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가치평가란 말을 어떤 현실적 존재의 구현된 이탈 오브젝트를 이렇게 추상에서 뽑아내는, 그래서 이걸 개념적으로 이렇게 뭐니까 변환해서로 변환 또는 뭐 추출이라고 변환 또는 추출이라고 부르는 게 더 나아갈지 모르겠어요. 추출 해서 느끼는 느낌, 이거를 가치평가라 그러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사과를 안 씹어 먹었어요. 거기서 뭔가 단맛이 참 나죠. 그 단맛을 내가 다 느끼는 그때 달다, 아 달다 할 때 그 느낌, 그거는 그 사과를 평가한 겁니다. 달다라고는 그 느낌으로. 그러니까 그 다 사과의 단맛의 그 달 뭐야 단맛 이게 정확한 표현인가요? 그걸 명상하면 뭐 달다. 명사, 그걸 추출, 내가 느낀다는 거죠. 그거를 가치평가라 부릅니다. 그러면, 최초의 지향이 신에게 자꾸 온다 그랬죠? 최초의 지향은, 이탈 오브젝트의 어떤 그, 뭡니까, 이렇게 질서가 됐다 그럽시다. 내가 파악한 건 여기쯤 있는 거예요, 지금. 추출 지향으로 이렇게 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미 계기, 현재 계기죠. Actual occasion. 이거 최초의 지향, initial aim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이건 뭔가 이 신이 파악하고 있는 것 중 하나를 내가 이렇게 평가해서 나의 것을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최초의 가치평가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기서는 그 최초의 지향을 신에게서 받아오는 그 작용, 그거를 최초의 가치평가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해했어요? 그 신이 생각하는 최초의 지향을 내가 그걸 따오는 겁니다. 그 따오는 과정을 가치평가, 특히 최초의 가치평가 불러요. 시간적 계기가 행하는. 왜냐하면 이놈은 앞으로 사실 생성의 과정은 사실 평가의 과정이에요. 끊임없이 중요한 것을 강조하면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이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자기 생성의 과정은 자기 평가의 과정이에요. 끊임없이 반성하는 가운데 내가 가장 바람직한 것을 향해서 매진하는 그런 과정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과정이 끊임없이 평가의 과정이라면 그 최초의 평가는 어디에 있느냐? 여기 있단 말이죠. 주책 지향을 딱딱 올 처음에. 그래서 최초의 가치평가 이렇게 불러요. 최초의 가치평가를 통해서 신에 있던 지향이 나의 지향이 된다. 이해했어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왜 최초의 지향, 최초의 가치평가만 나오는 거고, 그 다음 또 뭐가, 최초의 물리적 목적. 그런 말 나오죠? 목적은 목적인데, 물리적 목적이니까, 조어가 잘 안 되죠? 물리적 목적.
이제는 일반적으로 물리적 목적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그랬던 기억하고 있으시죠? A, B 해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 예. 가장 기본적인 이제 막 물리적 느낌, 물리적 파악의 형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건너온단 말이죠. A에서 B로. 그런데 이렇게 복사해서 금방 이렇게 여기서 재현되는 것, 이거를 순응적 느낌 또는 단순 물리적 느낌 이렇게 불렀어요. 순응, 순응, 컨펌.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는 느낌. 그래서 재현한다, 반복한다 그런 말 썼어요. 재현한다, re-enaction 한다, 반복, repetition 반복한다, 앞에 것을 반복한다. 그래서 이걸 순응한다 이렇게 부르자고. 근데 이렇게 순응만 있으면 물리적 존재에 순응만 있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럼 물리적 차원에서 변화를 어떻게 우리가 최소한 인정할 그 뭡니까 할 수 있는 그 장치가 뭘까? 그래서 제가 고민한 게 이 물리적 무식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변화니까 변화는 아주 작은데 그래도 변화는 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거냐니까 여기에 A에서 이걸 규정하는 성질이 A1이에요. A1. 그럼 이 친구는 이제 B1이 될 텐데 B1이 될 텐데 이걸 최소한으로 변화시킨 다시 말하면 이 앞에 느낌의 규정자 A1을 B1으로 변화시키는데 최소한 변화시킨 거. 그럼 어떻게 변화시키고 최소한 변화시키는 거냐? 동일한 A를 파악하되 이것의 중요성만 좀 변화시키는 겁니다. 중요성만. 이 앞에서는 이런 걸 아주 중요한 특징으로 갖고 있었는데 뒤에 넘어 이걸 약간 덜 중요한 특성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같은 A를 품고 있지만 반복하지만 이놈은 중요한 것을 품고 있고 이놈은 덜 중요한 것을 품고 있다. 그래서 요 A를 이렇게 평가해서 밸류에이션 다운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덜 중요한 요인으로 품을 때 그때 이런 식의 평가의 변이 이를 통해서 여건을 받아들이는 느낌을 물리적 목적이라고 불러요. 자, 이거 뭐, 왜 이런 말들 이렇게 무슨 뜻이 할까라고 여러분은 당장 짜증을 낼 법해요. 그런데 이렇게 했던 까닭은 물리적 세계에 변화를 설명했습니다. 자율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변화를 한단 말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그래서, 이제 많이 그 물리적 진동, 에너지, 빛의 진동, 그런 말 들어보시죠? 네. 에너지라는 건 이렇게 파동을 통해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반복하면서. 그래서 이거를 이놈은 중요한 품고, 이놈은 덜 중요한 걸 품고, 그 다음 놈은 다시 중요한 것을 품고, 그 다음 놈은 다시 덜 중요한 품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업다운. 업다운 얘기했죠? 네. 여기에 진동이 있다고 생각해요. 마이크 그 설명이에요. 물리적, 최초의 물리적 진동. 아니, 파동이라는 게 있죠. 파동. 예. 저런 설명이에요. 그 형식을 이해받는 놈들이 다른 방식으로 평가해서 같은 형식인데 평가를 다르게 하니까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맨 밑바닥에는 물질 세계의 변동 또는 뭐 운동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물리적 목적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는 미국에 있는 그 과정생활 연구소라는 데가 있어요. 프랑스에서 거기에서 유학했던 제 후배 친구 하나가 거기서 신학하는 친구인데 가서 거기서 박사도 하고 왔는데 신학으로 저 물정 목적 때문에 엄청나게 놀라는 보여드려요. 여기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거기서도 상당히 어리게 기술도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평소에 별로 주목 안 하는 그런 종류여가지고 밑바닥에 한 구석에 있어가지고 놀란 엄청 불사 내가 제가 저에 설명했더니 아 이제 무슨 말이 알겠다 그랬죠. 이제 무슨 말이 알겠다 거기서 한참 놀란 거니 무슨 말을 그 사람들이 뭘 갖고 놀라는 거였는지 모르겠대요.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조심스럽게 읽으면 다 그 제자리가 있는 건데, 그거 딱 띄워놓고 읽으니까, 뭔 말을 하는지 실제로 알려져 있어요. 표현 자체가. 전체적인 문제를 놓고 보면, 저, 이 물리적 목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가까이 여기 있어요. 최소한의 물적 세계에 변화만이 있는 그런 동네에서 일어나는 상호 전달의 과정, 에너지 전달의 과정이 어떤 형태로 이어질까를 설명하기 위한 그런 개념으로 물리적 목적을 쓴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결국 여기는 최소한의 변화를 한다는 건 최소한의 뭐가 있다? 최소한의 자유가 있다. 자유. 자유. 예, 자유. 이래, 이거, 기케야 이걸 평가하는 방식을 좀 더 높게 낮게 하려는 그런 자유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비틀어가지고 A를 B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없어요, 여기 지금. 그죠? 그만큼 여기는 자유가 적은 겁니다, 자유기. 여기 일하는 생성 하나하나는. 그죠? 그래서 최소한의 자유. 아주 밑바닥에, 근원으로 밑바닥에 보이는 아주 최저층의 주체, 자유적 주체들. 내 지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지닌, 최초의 가치평가와 이렇게 최초의 자유를 지닌 이런 수준에서의 그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죠? 그 최초의 가치평가 및 최초의 물리적 목적을 수반한 그 느낌의 최초의 위상, 주체적 지향에 대한 느낌의 최초의 위상에는 그런 자율적 주체를 구성한다. 그러니까 생성을 막 시작한 주체. 그러니까 어떤 생성을 막 시작해서 주체적 지향을 받아들였어요. 이때 주체는 어떤 주체인가? 주체는 최소한의 자율만 지닌 주체라는 가치평가를 한 데 있어서 업다운 정도, 아까 말한 그 물리적 목적이라고는 목적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자율성, 자율성만 지닌 주체, 그 주체의 국면에 해당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그 물리학에서 진동론에서 얘기하는 모든 물체는 뭐 고유한 진동이 있다고.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고유한 진동이 있다. 예. 그거에 뭐 이론적인 원천 근거.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범주적인 거. 근데 이거 좀 복잡합니다. 이거 내가 좀 단순화시켰지만 이게 또 여기서 여기 이것 좀 복잡하게 만드는 메커니즘의 반영이죠. 이건 뭐 역전이라는 게 등장하면 A를 A-로 바꾸고 그래서 이걸 또 이거 통합하고 해가지고 여기서 약간의 자율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질 에너지에서 새로 다 두 가지 나눠요. 다시 말투리가 거기까지 갈 수 없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복잡했으니까. 어쨌든 물리적 목적은 최초뿐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신하고 관계없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거 아니에요? 맨 처음에는 신의 적에서 조금 와가지고 아니, 서브젝티브 A를 향해서 A에서 B, B에서 C, B 계속 갈 거 아니에요? 아, 신과 관계없이 그건 아니죠. 신, 왜냐하면 이것도 우선 세계 관계가 아직 없는 건 아니지만 관계 아니죠. 최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이어질 거예요. 내어지더라도 신이 보는 신이 주는 이 주체적 지향과 연계성이 고려돼야 되죠. 최초의 지향과 연계성이 고려돼야 되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뭐 자연세계에서 뭐 그런 일은 뭐 거의 없다고 했지만 그런 이벤이 나면 물질세계에도 요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심지어 그 뭡니까? 반감 같은 것도 있고 그 뭡니까? 그 방사능 동위원소의 반감 이런 거 있죠? 반감 그것도 끊임없이 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뭐 과연 반감기가 50년 동안 끊임없이 변화해서 반응된다는 얘기 아니었어요. 그것도 나름대로 거기 변이가 있는 거고, 변이가 있다는 건 주체 자율성이 있다는 거고, 자율성이 있다는 건 최초의 지향이 신에서 온다는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그것을 유인하는 그런 점에서 뭐, 무관하다고 할 수 없고, 그렇습니다. 네, 거기가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따라서 그게 있죠. 그 다음은 따라서 현실 세계로부터 그 세계와 상관적인 새로운 합성으로의 창조성의 이행을 조건 짓는 것은 신의 전포괄적인 개념을 갖추며 원적 본성과 현실 세계로부터 전달된 특정한 가능성의 관련성은 현실에 이미 구현된 영원의 것이 드립니다.
및 이 현실 세계와 그 최초의 현실 세계와 최초의 느낌에서 이용될 수 있는 최초의 주체적 형식의 여러 가능성의 관련성. 그러니까 생성하는 새로운 주체가 세상을 어떻게 느낄 것인가. 그때 그 어떻게를 규정하는 관련 뭐 영원한 개수들입니다. 그러니까 괜찮으면 우리는 이걸 요약해 단관에서 표현할 수 있겠다. 신과 현실 세계는 공동으로 새로운 합성의 최초의 위상을 위한 창조성의 상태를 구성한다는 것. 그죠? 신과 현실 세계가 공동으로 새로운 합성의 최초의 위상, 첫 출발 단계에 있는 생성의 성격을, 여기 창조성의 성격은 생성의 성격을 이렇게 바꿔 상관없습니다. 생성하는 계기의 성격을 구성한다. 이렇게 구성된 주체는 그 자신을 직접 합생하면서 자기 초월치로 나아가는 자율적 주인이다. 주체다 말이죠. 그것은 합생이 있어서의 주체적 지향으로부터 객체성을, 분열성을 지닌 자기 초월치로 이행한다. 그렇죠? 주체적 지향을 지닌 목적론적 과정으로부터 넘어서서 객체적 분열성, 후속하는 세계를 제약할 수 있는 원인 요소로 넘어간다 말이죠. 어느 단계에서나 그것은 자기 초월적 주체다. 스스로 자기를 결단하면서 만들어가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거기서. 됐죠?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 소절이 바뀌네요. 보면 신 예, 싫어지지 않았죠.